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연월 일시에서 뱀사자가 있는 사람 혹은 대운에서 뱀사, 사대운에 있는 사람들 갑진년에 어떤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 있는 사람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사주 원국에 사가 있는 사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뱀띠들 사주에서 뱀띠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사 뱀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태어난 날 일지에서 뱀날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시에서 사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사대운이 있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라. 뭘 참고하느냐? 이 갑진년이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참고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너는 어떻게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진은 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는 갑진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근데 사주 원국에서 이제 여기서 육친 관계에서 일간을 가지고 얘가 재성이냐 관성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설령 재성이고 관성이라고 해서 재성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재물이 들어오냐? 아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 아닙니다. 관성이라고 해서 여자들 관운이 들어왔다 해서 뭐 남자를 만나고 아, 못 만나고 수두룩 지나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 있는 사람들, 내가 사주 원국에서 뱀사자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가장 먼저 뱀사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뱀사. 일단 뱀사는 얘는 계절로서는 입하, 여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름. 입하라는 것은 여름이 시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4월과 5월, 6월을 이야기하는데 음력으로, 양력으로 5월, 6월, 7월 그 중에서 이 4월을 음력 4월, 양력 5월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라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을 이야기해주고 뱀사자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 화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1월에서 7월 달 사이에 4월 하나만 결실을 이야기해 준다. 이걸 이야기해 줄 결실. 결실이란 건 결실, 열매 실자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실자, 결실. 유일하게 1월에서 6월 30일 사이 상반기 중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갖고 있는 인자가 누구냐? 뱀사자다 이 말이에요. 얘만. 그래서 이 4월이 보리맥자. 맥추지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가 나온다, 추수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이 시기에 추수를 해서 춘궁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긴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 속에 경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경금이 뭘 이야기하냐? 지장간에서 이 경금은 뭐냐? 결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열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은 잘 알아야겠죠. 아, 얘가 있구나. 얘가 뭔가 갖고 들어오는구나. 결실을. 여기는 뭘 보냐면 이게 4월은 그 뱀사자는 입하라 그러는데 입하. 근데 보통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양력 21일을 양력으로 5월 5일에서 6월 5일 사이 5월 5일에서 6월 5일 사이를 이 시기를 4월이라 하는데 뭘 참고하냐? 이파를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는 5월 중에서 5월 말, 5월 20일, 5월 28일 이때 하반기, 중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갔을 때는 이 사화가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화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5월 초 정도는 화기를 갖고 있어도 조금은 약하다. 어떤 부분에서 오행상 수가 들어올 때 견주어 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세면은 깨져버리는 거고 얘가 약하면 오히려 5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얘를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걸 얘가 약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4. 여름 조후 관계를 볼 때 화기 아 정말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결실을 갖고 있구나 얘가 유일하게 벌써 그러면은 잘 참고해 볼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사가 지장간에서 뭘 요구하는지 지장간에서는 무경병이라 해가지고 얘는 사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쓰는 것이 얘예요. 인신사회에서 유일하게 목토도 쓰고 경금도 쓰고 병화도 쓰는 것은 딱 인신사회에서 벤사트다 다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기냐 무슨 말이 이렇게 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아따분하다 지루하다 할 수 있겠죠. 이것만 보자. 오행상 토, 금, 화. 아 여기서 토, 금, 화 모든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데 약간 얘가 수분이 들어가면 어떠냐 오행상 목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완벽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얘가 목과 수의 기운 자체가 갑진년의 인자력을 이야기해 주겠지요. 갑진년에 보니까 진이 개수를 갖고 있어요. 개수. 얘가 개수를 갖고 있고 수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고 수, 개수. 어쨌든 이 속에 을목이 있다. 오행상 목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가늘지만 약하지만 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얘 사 속에는 지가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가지도 이 안에서 취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와라! 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와라!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개수가 있고 오행상 목이 있는 얘는 화기가 필요해. 병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화기가 결실도 필요하고 얘도 진을 아니 살을 진도 살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짝짝꿍이다 이 말이야. 짝짝꿍 맞는다는 거지요. 그럼 결론이 났죠. 결론이 얘는 사는 진을 반기고 친도 살을 음해주와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둘 관계는 착 만나게 해주면 새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왜? 너와 나만 뭉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 이 안에 내가 부족한 걸 네가 갖고 들어오고 내가 부족한 걸 네가 채워 갖고 들어오니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행 순환이 이루어지니 목화토문수가 이루어지니 좋다 이 말이에요. 순환이 이루어지잖아. 목화토금수 다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라는 글자가 인자가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괜찮다. 성향은 뭐냐 이건 또 사주에서 중요합니다. 성향 이건 사주에서 간명할 때 필요 중요해요. 뱀사자는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시간이다. 왜? 사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사시로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직장 다니고 직장 가고 또 어느 곳에서 일하고 농부들도 일할 시간이라는 걸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은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쁘다 이걸 얘기죠. 부지런하다. 누가? 이 중에서 뱀띠가 부지런하냐? 뱀월에 태어난 사람이 부지런하냐? 얘냐? 얘냐? 사시만 부지런해.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얘입니다. 사시. 그래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또 하나 알 건 뭐냐? 여자는 여자가 사시에 태어나면 부지런하잖아요. 집안에 맞자 역할을 한다. 맞딸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남편을 잘못하면 먹여살려야 한다. 남편 대신에 일을 해야 한다. 왜? 왜? 사는 남자의 시간이고 여름 그러니까 왜 오후든 여자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여자가 이 시간에 태어나면 부지런하고 자기의 남편 대신에 일을 해야 할 수가 있다.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어쨌든 사시에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아내가 사시에 태어나면 뭘 한다 하면 하라. 도와줘도 괜찮다. 이걸 얘기해 주죠. 단 집안에 있으면 머리가 쥐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왜? 밖에 나가서 남자처럼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이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푸느냐? 이걸 가지고 뭘 푸느냐? 사주선 이건 적용을 시켜야죠. 어떻게? 사시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괜찮은가? 안 맡겨도 괜찮은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오시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일을 맡겨줘도 머리가 치진나고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틈새와 기회와 비빌 언덕만 주면 얘는 충분히 움직이고 자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조건만 만들어주면 괜찮으니까 채용할 수 있겠죠. 채용. 그러면 뱀띠들이 있습니다. 뱀띠들 많죠. 뱀띠들이 갑진년은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 좋아. 와. 제발 와라. 너 와라. 이걸 얘기해. 와라. 그리고 얘도 가도 기분 좋죠. 자기가 부족한 걸 얘가 다 채워주니까. 그러면 얘는 감목을 쌍을 키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 그래서 뱀사자가 있는 사람들 양력 2월달과 11월달 특히 뱀띠들 사시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번 달 1월 25일부터 2월 25일부터 2월 25일 사이 한번 쳐봐라.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 다음에 10월 25일에서 11월 30일 사이 돼지 달 해월에 한번 쳐봐라. 괜찮다. 이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라. 이렇게 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 4월에 태어났다. 4월에 태어났다. 만약에 예를 들면 4일, 일지가 4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엄청 좋아하고 칭찬, 질이 잘했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떠냐? 일지에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일지? 월지에 있을 때는 어떠냐? 월지에 있을 때 갑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지에 있을 때 얘는 사회운 자리인데 사회운 자리인데 사가 진이 들어와서 반기인데 이 시대는 얘하고 달라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일지에서 아니 월지나 아니 일지나 연지에서 이 살을 건드리지 않고 충과파만 하지 않은 상태다면은 올해 사회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힘이 좀 약해요. 왜 약하냐면 사는 사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옆에에 의해서 이 옆에의 연지와 일지에 의해서 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도 눈칫밥을 먹으면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봐라. 연과 일은 애들이 옆에가 있어도 사이드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하지 말아라. 옆에서 춤을 추고 합을 했어도 춤과 합을 하면 좀 힘이 약해지겠죠.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기본 상식이고 그래도 춤과 파가 있고 형이 있어도 그래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월지에 춤과 파가 있을 때는 그때는 힘 약합니다. 힘 역할을 굉장히 못하게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사이드에서 얘를 공격하게 된다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봐라. 일지는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거자리, 배우자 자리, 주거와 배우자, 내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관계들,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다, 해봐라,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괜찮다, 그런데 뭐냐,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공격을 하면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때도 일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는 것은 조금은 주변에 참고해봐라. 일지에 있는 사람은 월지와 시지의 관계를 보고 얘가 충과 향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만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지루하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하면은 누가 강의를 듣겠습니까? 아, 참 갑자기 저도 머리에 쥐났습니다. 이런 부분.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머리가 똥 돼버렸습니다. 똥. 어쨌든 사주에서 사가 있는 사람은 뭐냐? 사가 있는 사람은 갑진년 와라. 와라. 한번 붙자가 아니라 오시오. 쌍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이거네. 쌍손을 들고. 그래서 뱀사자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대운에서 사대운이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갑진년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어느 달이 어떤냐 이런 것은 사주 원궁 보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한번 헤딩할 필요가 있다. 뱀띠들이여 일어나라. 뱀띠들이여 치고 가자. 움직이고 치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단 얘 하나가 만약에 사가 신이 있어서 사신형을 하거나 인이 있어서 인사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소축작에서 사이축에서 좀 힘이 약할 때 이럴 때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건 참고하라. 그래도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